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지푸로 만든 인형을 막 찌르면서 저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다 보니 가장 배척했던 게 바로 무속신앙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선조들은 옛부터 토속신앙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유교 국가이던 조선시대에도 은밀하게 행해지던 추술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실록이나 민간서책에도 조선시대 왕실에서 이뤄진 저주에 대한 기록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 역시 인조실록과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때는 조선 중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1631년 4월 7일 충청도 관할사에는 시댁 식구를 살해한 혐의로 며느리 신숙녀를 고발한다는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건 이 며느리가 시댁 식구를 죽인 방법이 주술을 통해 저주를 내렸다는 점이었어요. 신숙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양반인 이복원의 아들 이점과 혼인을 하게 된 후 남편과의 사이에서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구박을 받기 시작했죠. 당시만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면서 정말 모든 미움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날들이 계속되자 신숙녀는 결국 쫓겨날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조선시대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시댁에서 소박을 맞게 되면 친정에서조차 그녀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숙녀는 어떻게든 아이를 가져야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움이 된다는 온갖 미신과 주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기록에 따르면 용하다는 무당을 그녀가 찾아가게 되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당이 시키는 일을 뭐 가리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괴상해요. 예를 들어서 피가 묻은 속옷을 입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다거나 또는 집안 어딘가에다 동물의 사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둔다거나. 그런데 머지않아 그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발각되면서 결국 신숙녀는 시댁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신숙녀의 시댁에서는 연이은 부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시백부, 그리고 시동생까지 괴질에 걸려서 차례로 죽어나갔던 겁니다. 그러자 이 화살이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요. 그리고 시댁에서 그 전 며느리를 관에 고발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너무 어거지가 아닌가 싶지만 사실 추측만으로 고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신숙녀는 이후 한을 품고는 다시 무당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오직 시댁을 망하게 하기 위해 엽기적인 일들을 자행했죠.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동네에서 목 없이 잘린 시신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묘지에 찾아가서 무덤을 파헤쳤고 그 목이 없는 시신을 꺼내서 그걸 몰래 시댁에 갖다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악귀가 시댁에 붙는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를 다 찢어가지고 시댁 마당에다가 널어놓고 또 망하게 해달라고 막 구판을 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로 치면은 최악의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저주가 효력이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몇 달 후에 시댁에서 줄초상이 일어났죠. 이 상황을 들은 관아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했지만 어쨌든 사건 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걸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건 조사는 무려 2년을 끌게 되는데 그러던 중 신숙녀가 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신숙녀의 저주에 의해서 시댁 식구들이 죽은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인조실록에도 남았을 만큼 정말 그 당시 아니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편 조선시대엔 주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주술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좀비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일본의 만화가 오기노 마코토의 히트작 공작왕을 보시면 조선시대에서 내려오는 좀비술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는 실제 조선시대 폐관잡기라는 책에 실려있던 이야기죠. 폐관잡기는 조선 중종대의 학자이자 율곡이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어수권이 쓴 책입니다. 이거는 백성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이야기를 모아둔 뭐 일종의 수필집으로 보면 될 텐데요. 이 책에는 신사임당 같은 아주 유명한 위인들의 일화부터 당시 사람들한테 막 무성했던 어떤 공포스러운 이야기까지 여러 종류의 글이 있었어요. 현대로 치면 일종의 도시괴담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중에 흥미를 끄는 이야기가 바로 조선의 좀비술 귀자득활술이었죠. 귀자득활술, 이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 귀신이 활기를 얻는 주술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를 다시 살려내는 내용이라는 건데 이 이야기는 어수권이 젊었을 때 알게 된 이씨성을 가진 사람에게 들은 것으로 그가 어린 시절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씨가 살던 마을에는 왈패,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약간 뭐 불량배, 깡패로 불리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마을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면서 정말 이 동네의 골칫거리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술에 취한 왈패가 마을의 처자 한 명을 희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이씨의 형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왈패를 막아서게 되죠. 결국 둘은 주먹질을 하고 맞붙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뭐 이게 그렇게 험한 몸싸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싸움을 하던 중 왈패가 벼랑간 피를 토하고 쓰러졌고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몸싸움을 하던 이씨의 형은 졸지 살인자가 돼버린 겁니다. 포도청에서 사건을 맡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게 되면서 관청이 일단은 문을 닫자 했고 왈패의 시신은 그의 집 마당에 하루 동안 그대로 방치되는데요. 당시 관원은 이 집을 떠나면서 왈패의 아내에게 시신을 잘 보고 있으라,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당부하게 되죠. 한편 큰아들이 졸지에 살인자가 된 이 이씨 가족은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간에 형이 곧 투옥이 될 거라는 건 당연지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이씨 집에서 보살핌을 받던 한 노인이 자신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나섰습니다. 약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을 들어보게 되는데 노인은 이씨의 형한테 자 그 죽은 왈패 시신이 어디 있냐 라고 물었고 둘은 함께 그 왈패 집으로 향하게 되죠. 때마침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간 후라 이 시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마당에 놓여있는 시신으로 다가가서 그의 네 번째 손가락 약지를 뾰족한 것으로 찔러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이어서 그런지 바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피로 왈패의 이마에다가 귀신 귀자를 적고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죠. 조금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왈패의 손가락,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더니 이내 몸을 일으킨 겁니다. 잠시 후 왈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뚜벅뚜벅 방 안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놀란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이걸 다 보고 있던 현장에 있던 이씨의 형 역시 뭐 얼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노인과 형은 이후 황급히 빠져나왔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후에 노인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길 그것은 바로 귀자득활술이라는 주술이었다고 설명하게 되죠. 이건 시신의 피를 이용해서 잠시 동안 시신을 살려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왈패를 살려냈고 그에게 명령을 하길 방에서 자고 있는 당신의 아내를 호되게 야단치고 이후에 집 밖 마을로 나가서 스스로 우물에 뛰어들어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로써 아내의 증언에 따라 왈패는 이씨의 형이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우물에 가서 목숨을 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덕분에 이씨 형은 살인자 신세를 면하게 되었고요. 노인은 조용히 마을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다 듣거나 보니까
저처럼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조선시대 누군가가 이걸 지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사람이 죽은 자가 소생을 해서 무언가의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갖게 된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무작정 죽이는 거다. 뭐 이런 설정은 사실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에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가장 끔찍한 주술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 이번엔 정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아주 사악한 블랙매직, 그러니까 흑마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걸 흑마법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소개할 건 조선시대의 흑마법 연매라는 겁니다. 특사라는 말 아시죠? 뭐 광복절이나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수감 중인 죄수들을 사면해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조선시대에도 옥에 가둬뒀던 죄수들을 풀어주는 특사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연매를 부려서 투옥된 죄수에게는 결코 특사를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유학자 성우이익의 저서인 성우사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연매, 이건 놀랍게도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기한 아이를 도망가지 못하게 가둔 뒤에 굶겨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나면 아이가 아사 직전이 되겠죠? 그렇게 죽을 만큼의 극한의 상태에 됐을 때 아이한테 먹을 걸 조금씩 조금씩 내어줍니다. 이 과정이 너무 잔인한데요. 그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정도로만 살아있게 하면 서서히 아이를 음식을 가지고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아이가 굶주려 있다 보니까는 워낙 흉측한 몰골이 되는데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어느 순간부터 먹을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연매를 위한 타이밍입니다. 아이가 본능을 잃기 시작할 때 지름 2, 30cm 정도 되는 대나무 죽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맛있는 음식을 넣어놔요. 그럼 아이가 이걸 보자마자 먹기 위해서 죽통 속으로 미친 듯이 들어가죠. 일반 사람이라면 지름이 2,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삐쩍 마른 아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먹은 아이는 죽통에 갇히게 돼요. 연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죽인 후에 빠르게 죽통의 입구를 막아버리죠. 이건 죽은 아이의 원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죽통 안에 가두기 위함입니다. 아, 이 연매라는 건 정말 사실 여부를 물론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소재지만 제가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끔찍한데요. 이렇게 죽은 아이의 원혼이 깃든 죽통, 이걸 연매라고 말해요. 이 안에 이 영혼에 어떤 감정들이 있냐? 배고픔, 원한, 증오, 갈증. 이게 죽통에 매여 있고 이런 영혼은 뭐 태자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태자기는 보통 뭐 원한이 남아서 이승을 떠돌면서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전해지죠.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연매를 만들고 누가 연매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보통은 조선시대의 일부 무당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기가 좀 떨어져서 능력을 잃어버린 무당들이 이 연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연매를 들고 부잣집을 찾아다니다가 자신의 타겟을 딱 정하면 죽통을 열어두게 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영혼, 태자기가 나와서 그 집에 들러붙습니다. 그리고는 각종 병을 옮기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영문도 모른 채 당하고 있던 이 부잣집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결국 무당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연매를 풀어놨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후 무당은 다시 죽통에 음식을 넣어서 아이의 원혼을 가둬놓고 내가 악귀를 물리쳤다 라면서 그 대가로 돈과 곡식을 받아가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귀신을 이용한 돈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조선에서는 곳곳에서 이 연매라는 방식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납치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진 적도 있어요. 정말 너무도 사악한 일화인데요.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는 저주와 주술. 과거에는 지금보다 과학에 대해서 더 무지했는데, 사람들이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속과 미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펜으로는 사람 이름을 쓰지 말아라. 4층 대신 F를 쓰는 엘리베이터의 어떤 형태. 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면서 해결을 바라는 이것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